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행정안전부, 경기도 특별교부금 총 59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평내 호평역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에 20억, 묵현리 다사랑문화센터 증축을 위해 19억, 약대울 체육공원 축구장 확장을 위해 14억, 녹촌리 족구장 시설 확충을 위해 6억 원 등입니다. 평내 호평역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남양주 내 부족한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평내 호평역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5층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청년 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이재명 지사는 조응천 의원과 함께한 청년 취업 및 취업 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남양주에서 조성 중인 청년 창업 복합단지 사업에 경기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묵현리 다사랑문화센터는 지난 2011년 개관 이후 3만 2천 명의 묵현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데 공간이 협소해 증축공사가 필요했던 시점에 이번에 확보된 19억 원의 예산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묵현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대울 체육공원 내 축구장은 평내 호평 지역의 유일한 축구장으로 조성됐으나 정식 규격에 미치지 않는 비좁은 면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으로 이번 확보된 14억의 사업비로 축구장을 확장해 평내 호평의 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